안녕하세요. 히어로켓단 채세입니다. 이 너무 무더운 여름 잘 지내고 계신가요? 어쩜 이렇게 덥지? 제가 이번 여름 알차고 아주 재밌게 놀러 다니다가 친한 동생이 초대를 받아서 요즘 아주 핫하죠. 베안트리 호텔을 다녀왔어요. 제가 이렇게 카메라를 켠 이유가 있어요. 저희처럼 가서 멘붕 되시는 분들이 많으실까봐 쪽팔리잖아요. 창피하잖아. 가가지고 괜히 막 이렇게 아는 척 해야 되는데 처음 왔다고 다른 사람한테 약간 들통나게 창피하고 하잖아요. 그래가지고 가서 헤매시지 마시라고. 워커힐, 바얀트리, 신라, 하얏트 등등등 많은 이제 여러 곳에서 풀파티를 할 텐데 그런 곳은 다 이제 비슷할 거 아니에요? 이거 보고 아 대충 여기겠네 눈치 싸움 하시라고 쭉 정독하시고 가시면은 절대 헤맬 일 없으실 거예요. 일단 차를 끌고 딱 갔어요. 분명히 이제 저희는 블로그 다 정독을 하고 갔죠. 자유한국총연맹 그 주차장에다가 하면 된다고 하고 간 거예요. 많은 사람들이 바얀트리 호텔을 막 올라가길래 우리도 그냥 올라갔어. 올라갔는데 바얀트리 호텔 들어가는 입구에서 엄청 까다롭게 구는 거예요. 어디 오셨어요? 뭐 풀파티 오신 거 아니에요? 그래서 뻥을 쳤죠 처음에. 아닌데요? 풀파티 온 거 아닌데요? 여기 투숙객이에요. 이렇게 뻥을 쳤는데 아니시잖아요. 바얀트리 오셨잖아요. 누가 봐도 바얀트리 복장이니까 누가 봐도 풀파티 온 복장이니까 그 밤에 누가 체크인을 하러 오겠어요. 당연히 풀파티를 하러 왔겠지. 그래가지고 결국에는 네 풀파티 하러 왔어요. 이렇게 찌질하게 돌아가셔서 내려가셔야 됩니다. 이렇게 안내를 받고 다시 이렇게 돌아가서 내려갔는데 주차 요원들이 갑자기 그러면은 저 좀 들어가세요. 빨리 막 들어가세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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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25,000원이야 막 이러는 거예요. 그래서 25,000원 내고 솔직히 발레 타기 아깝잖아요. 내가 몇 시간이나 놀지도 모르는데 들어가서 재밌다는 보장도 없고 그래가지고 아 어떡하지 어떡하지 하다가 아니에요 아니에요 저희 풀파티 온 거 아니에요 갑자기 풀파티 온 거 아니래. 풀파티 왔다고 발레 탄다고 왔다가 아니에요 이러고서 내려갔어요. 그래서 자유항공총연맹주차장이 되자 조금 걸어오는 게 귀찮긴 하지만 어쩔 수 없지 뭐 이러고서 내려갔어요. 주차를 무사히 하고 걸어 올라왔죠. 올라오는 길에 거미도 아주 많고 아! 다 거미줄! 안녕하세요. 사실 깨지지만 어쩔 수 없어요. 오늘은 바얀트리 풀파티에 왔어요. 아! 거미줄! 아! 아우 야 거미줄 왜 이렇게 많아? 누나 신분증 챙겨왔지? 신분증이 꼭 필요하답니다. 오. 이번 화질은 어쩔 수 없을 것 같고요. 우리 안 들어가실 건가요? 들어가야죠. 나 찍었잖아 이제. 기다려줘. 빨리 다 찍으실 것 같은데. 아 뜨거워 아 뜨거워. 온수 나오나 봐. 아 온수 나오네. 아 그러네. 아 온수 나와. 아 물이 온수야. 오줌인 줄 알았잖아. 몸짱 언니 오빠들이 왔네요. 우리는 개찌지. 아주 즐겁습니다. 아야 가서 이제
자신감 쩌네. 아 좋겠다. 이제 놀 만큼 놀았다. 이제 손이 이제 풀기 시작해서 오, 근데 나가니까 좋은 경험 한 것 같아요. 안녕. 네, 이렇게 제가 풀파티를 열심히 다녀왔습니다. 들어가는 동안에 한 시간 동안 그렇게 멘붕이 왔고 들어가서도 멘붕이 왔고 조금 적응은 안 되긴 했어요. 제가 평소에 즐겨 듣는 음악 스타일은 아니어서 그래도 물속에서 누구보다도 재밌게 놀고 새로운 경험이었죠. 또 그런 데를 또 언제 가보겠어요. 다음에는 갔을 때는 이렇게 멘붕 오지 않을 거야. 얼타지 않고 딱 가서 싹싹싹싹싹 이렇게 해가지고 다른 사람들도 처음 온 사람들도 많을 거예요. 그쵸? 나처럼. 그리고 이거 보시는 분들도 처음 가시는 분들 계실 거고요. 처음 온 티 내지 마시라고 이거 보시고 가시면 될 것 같고요. 저희가 자유한국총영맨 주차장에다가 댔잖아요. 됐는데 게이드 거의 저희가 3시간 정도 있었거든요. 그래서 한 18,000원 예상했었는데 지갑을 막 꺼내고 있는데 안녕히 가십시오가 딱 뜨는 거예요. 그래가지고 오? 게이드? 이러고 그냥 나왔어요. 이유는 모르겠어. 이유는 모르겠는데 그냥 그날 무료더라고요. 그래가지고 그냥 나왔어요. 운 좋게 주차비도 아꼈고 너무너무 재밌게 놀다 왔으니까 여러분들도 한번 나중에 친구든 연인이든 뭐 남자친구든 여자친구든 가족이든 뭐 선생님이든 뭐 누구든 함께 같이 놀다가 오실 수 있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. 그러면 지금까지 히어로케땅 제재였습니다. 다음 영상도 기대해주세요. 안녕!